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헨젤과 그레텔. 숲속의 작은 집에 나무꾼 아버지와 헨젤, 그레텔이 계모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어느 해 몹시 가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었지요. 아유, 이제 빵을 만들 밀가루도 얼마 없어요. 여보, 가뭄이 심하게 들어 마을에 가도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다오. 아유, 이렇게 먹을 것이 없으니 아이들을 키울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불쌍하긴 하지만 숲에다 버리고 옵시다. 그렇다면 할 수 없지. 여보, 내일 숲속에 나무하러 갈 때 데리고 가서 숲속에다 두고 오겠어. 응? 문 밖에서 이 이야기를 들은 헨젤은 마당에 나가 달빛을 받아 밝게 빛나는 하얀 조약돌들을 잔뜩 주워왔어요. 다음날 아침 아버지가 헨젤과 그레텔을 데리고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얘들아, 아버지는 저쪽에서 나무에 올 테니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라. 알겠지? 이렇게 말한 아버지는 헨젤과 그레텔을 두고 집으로 그만 돌아가 버리셨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그레텔은 무서워 떨며 소리내어 울었어요. 오빠, 아버지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집에 찾아가지? 어? 헨젤은 우는 동생을 달래며 말했어요. 울지 마! 내가 집에 가는 길을 표시해두어 놨어! 걱정 마! 헨젤은 그레텔의 손을 잡고 숲으로 오는 길가에 하나씩 하나씩 떨어뜨려두었던 반짝이는 조약돌을 따라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는 헨젤과 그레텔을 다시 데리고 숲으로 갔습니다. 조약돌을 준비하지 못한 헨젤은 이번엔 도시락으로 싸준 빵 조각을 조금씩 조금씩 흘려두었어요. 이번에도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은 채 숲속은 밤이 되었습니다. 헨젤은 다시 빵부스러기를 따라서 집을 찾아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새들이 빵을 모두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숲속길을 얼마나 걸었을까요? 어디선가 맛있는 냄새가 났습니다. 오빠, 이거 무슨 냄새야? 냄새에 끌려 걷다 보니 멀리 집이 한 채 보였습니다. 와! 과자로 만든 집이야, 오빠! 헨젤과 그레텔은 집에 붙어 있는 과자를 정신없이 떼어 먹었습니다. 누가 우리 집을 떼어 먹는 거야? 겁대가리 없이 이것들이! 너희들을 그만두지 않겠다! 무서운 얼굴을 한 할머니가 현관문을 나서며 소리쳤어요. 헨젤과 그레텔은
무서운 할머니에게 잡히고 말았어요. 할머니는 아이들을 잡아먹는 무서운 마귀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그레텔에게 부엌일을 시키고 헨젤은 광에 가둬두고 매일 먹을 것을 잔뜩 먹였습니다. 헨젤을 살찌워서 잡아먹으려는 것이었죠. 마귀 할머니는 아침 저녁으로 헨젤을 가둬둔 광으로 가서 말했어요. 헨젤, 손을 내밀어 봐라. 살이 얼마나 쪄지지 좀 보자. 자, 헨젤, 손을 좀 내밀어 봐. 헨젤은 가느다란 닭뼈를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눈이 나쁜 할머니는 아이고, 어째서 살이 이렇게 찌지 않는 거니? 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귀 할머니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헨젤을 잡아먹기로 했습니다. 그레텔! 화덕의 불이 잘 지폈는지 봐라! 헨젤을 오늘 구워먹어야겠다! 그레텔은 깨를 내었습니다. 할머니, 잘 모르겠어요. 할머니가 한번 보세요. 네? 눈이 나쁜 할머니는 화덕 뚜껑을 열고 머리를 들이밀었습니다. 이때야 바로. 그레텔은 할머니를 힘껏 밀어서 불이 활활 타오르는 화덕에 놓고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마귀 할머니는 불에 타 죽고 말았습니다. 헨젤과 그레텔은 과자집에서 많은 보물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헨젤과 그레텔을 버리는 것을 후회하고 있던 아버지와 새 엄마는 헨젤과 그레텔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지요. 자녀를 버리는 부모, 누군가를 살해하는 어린이, 무섭다.